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오지 못했네. 그래도 너무너무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우리 지난주에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응답으로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와, 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을까? 우리 친구들처럼 멋있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도 말씀 잘 들어보아요.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까요? 우리 은찬이 기도하러 나왔어요? 우리 기도 준비할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건강하게 나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멋진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5월 마지막 바이블 텐트예요. 우리 친구들 누가 누가 잘하나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말씀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뭘까요? 키가 쑥쑥, 믿음 쑥쑥, 사무엘을 만나요. 우리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아이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멋진 아이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사무엘을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은 누굴까? 이 두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저기 맛있는 고기가 있네. 헤이, 나 그 고기 좀 먹을게 하면서 남의 것을 막 뺏어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그 잘하고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하고 잘하고 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꼭 잠이 들어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고 있는데 또다시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때 깨달았어요. 사무엘을 부르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음에 또 누군가가 너를 부르면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켰어요. 가서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무엘은 자라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어땠죠?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어땠나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활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에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 중요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멋진 믿음의 어린이들로 자라길 바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멋진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길 기도해요.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영상 같이 볼게요.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한나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한편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의 아들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고기를 내놓으시오! 안 그러면 강제로 가져가겠어! 맛있는 건 다 우리 것이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대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랐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느 날 사무엘이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단다. 다시 가서 누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두 번 다 들렸어요. 사무엘이 다시 달려오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대답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사무엘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무엘은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기도 준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무엘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많은 친구들이 오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잘 먹고 잘 놀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